안녕하세요. 내일 산에 갈 거예요. 오, 좋아요. WLS 729. 내일 산에 갈 거예요. 오케이. 네. 아주 좋은 삶. 노래는 현우님이 했는데 왜 제 목이 아프죠? 아니에요. 제 목도 아파요. 네. 아무튼 같이 이렇게 따라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어휴. 그런 걸로 숙소도 취소하고 공연도 못 갔어요. 오늘 공연 진짜 재밌었는데. 어휴. 엄청 더운데 오빠랑 팬분들 모두 무사하시죠? 예. 글쎄요. 이게 그 무사하게 무사한 것 같은데. 공연할 때는 마냥 신나고 재밌어서 그냥 했는데. 사실 집에 가면서 다들 이게 좀 힘들어하면서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은어튀김 못 먹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먹은 거는 그냥 그거 먹었어요. 뭐지? 낙지 곤드레였나? 곤드레. 곤드레 맞구나. 낙지 곤드레밥. 그거 먹었습니다. 낙지 곤드레밥. 땀이 식어서 추워요. 맞아요. 저희 멤버들 공연 끝나고 다들 진짜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진짜 막 헤헷거리면서. 우동 먹었어요? 우와, 오, 우와. 예, 이거 뭐야. 이야. 우와. 우와. 이야. 오우, 멋있다, 이거. 낙지 좋아하냐고요? 낙지 엄청 좋아하죠. 여러분들 속 안 좋으신 분들은
군드레하고 밥이랑 낙지랑 같이 드시면 엄청 속이 편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힘써야 될 때는 또 이게 공연, 오늘처럼 공연해야 될 때는 군드레만 먹으면 속이 휑하거든요. 힘이 안 나서. 근데 이제 낙지 같은 거 먹으면은 고기는 뭔가 조금, 저는 이제 고기를 좀 많이 이렇게 먹으면은 부대끼더라고요, 몸이. 그래서 그 낙지 같은 거 먹으면은 깔끔하면서도 힘이 이렇게 나서 낙지 군드레를 그 저는 자주 먹습니다. 왜 낙지 홍보하냐고요? 아니, 낙지를 원래 좋아해요. 이게 펄스 같은데? 희미하게 뛰고 있는 묻어버린 맥박들이 순 없겠지. 날 기억하진 않겠지. 어디에도 없는 나는 다른 이의 숨을 마셔 살아있는 척하겠지. 오늘 반다나 너무 필요했어요. 완전 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굿즈 나오는 거 꼭 사세요. 봤는데 목소리 좋아서 듣게 되네. 필터킹 받아요? 벌어지는 가슴 속에 세상이 파고든다. 어휴, 아이고. 내가 집에 간다고 또 비가 내리네 또. 와, 진짜 아주 대단하다. 에, 아유, 비가 그냥 많네. 반나나 네 세트 샀어요. 어우, 아유, 필터. 어우, 죄송합니다. 어지럽겠다. 생겼네 이거. 이거 다 뭐야 이거. 부산도 오세요. 부산 꼭 언젠가 가고 싶습니다. 리허설 때 안경 없어서 못 알아봤는데 양말 보고 알아봤어요. 허허, 이분 진짜 팬이네. 그러면 빗소리가 엄청 잘 들려요. 맞아요. 비가 오, 뜬. 어두운 데서 보니까 눈 아파요? 그러면 그럴 땐 멀리 떨어뜨려서 보세요. 멀리. 그러면 좀 괜찮아요. 어, 이거 안개 같다, 이거. 숨어 있는 거라면, 기다렸던 거라면. 어우, 이거 뭐야?
이거 죽이네 이거. 어우. 어우 이거 뭐야 이거. 그 양말 집에 몇 개 있냐고요? 그 양말 집에 한 40개 있을걸요? 40개는 오바고 한 30개? 빠진 인이어 더듬더듬 찾는 거 너무 귀여우셨어요. 어 이거 알았어요. 내가 그거 찾고 있는 거 맞아요. 마이크 소독제 뿌리고 옷에다가 왜 닦아요? 옷 깨끗한가요? 예, 제 옷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 제가 어디서 들은 건데 그 알코올로 뿌리는 것보다 뿌리고 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비벼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훨씬 더 살균이나 이제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뿌리기만 하지 않고 이제 뿌리고 나서 이렇게 좀 비비죠. 진짜 필터 진짜로 킹 받으려 해. 킹 받아요? 네? 킹 받아요? 응? 오늘따라 유난히 킹 받으시네요, 현우님. 어, 킹 받는다는 말, 이거. 중독되네, 이거. 아, 킹 받아. 아, 진짜 킹 받네, 이거. 오늘 공연 어땠냐고요? 오늘 공연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즐거웠고, 사실 오늘 너무 더워서 사실 너무 힘들었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아, 진짜.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근데, 자, 그리고 오늘 음향이 이제 갑자기 메인보드가 뭐 하나 장치가 나가가지고, 저희가 챙겨왔던 음향 장비가 이제 싹 다, 완전히 이제 그냥 맛이 간 거예요. 그래서 전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이제 하다 어쩔 수 없이 거기 행사장에 있던 걸 이제 쓸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뭔가 시작할 때 심기가 좀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거기 앞에 맨 앞줄에 팬분들 이렇게 기다리는 걸 보고 와, 내가 무슨 생각 했냐면 진짜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오늘 그 일이 안 풀린다고 이렇게 막 이러면 안 되겠다. 진짜 오늘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더운 날에, 아니, 그, 거기 앞에서 기다리고 이렇게 앉아있더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근데 그거 보고, 진짜 더운데. 와,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그 물을 좀 싸서 그, 좀 드리려고, 대기실 쪽에 물이 있으면 좀 드리려고 찾아봤는데 물이 없더라. 와, 진짜 더웠을 것 같아, 오늘.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사실 너무 좀 죄송하기도 했어요. 네, 너무 고생하신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오늘 사실 조금 그랬는데, 처음 시작할 땐 그랬는데 역시 오늘도 여러분들 덕분에. 근데 사실 음악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안 돼요. 원래 이 관객에 의해서 내가 이 막 무슨 이렇게 막 그러면 안 돼. 네, 거기에 이렇게 좌지우지되면 안 되는데,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컨트롤 할 줄 알고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어느 정도 이렇게 지배해서 딱 해야 돼. 기분이 나빠도 나쁜 티를 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 좋게. 그렇지 봐. 고속도로 아니야 여기? 고속도로에서 중간에 차를 타시는 분이 계시네. 오니, 네. 그렇죠. 와, 아무튼, 네. 그래서 여러 사실 좀 이런 얘기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부끄러운 게 내가 감정이 이렇게 뭔가 상황에 휘둘렸다가 여러분들 보면서 다시 마음을 다 잡고. 네. 그러면 안 돼요. 원래 내 스스로 그냥 아무 때나 내 마음을 다 잡아야 돼. 네. 어떤 상황이 오든. 물론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많이 내 스스로를 컨트롤 하는 거 이제 잘해요.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마음에 안 들면은요, 마음에 안 든 티를 냈고, 마음에 안 들면 그 자리에서 바로 그랬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그리고 나조차도 언제든 실수를 하는 되게 나약한 존재구나, 뭔가 불완전한 존재구나 라는 걸 제가 이 음악 활동을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반성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한 번 더 모니터링 하면서 이제 그 기준이 상대방에게도 가더라고. 그래서 웬만한 실수라거나 잘못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막 질책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든지 뭐 이런 걸 안 하려고 그래요, 사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마스크 안에서 온갖 정말 불안함과 정말 더위에 정말 지쳐서 조금 짜증도 나고 했었는데 앞에 공연을 기다리고 계시는 팬분들을 보면서 아 맞죠, 그러면 안 돼, 내가 뭐라고 여기 앞에서 저기 이 시간 동안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 보면서 아 내가 이러면 안 돼. 그런데 이러면 안 되면서 마음을 다 잡는 생각보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내가 아직도 이런 거에 영향을 이렇게 받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팬분들과 거기서 공연 때 같이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그런 그 지역에 계시는 시민분들을 보면서 힘을 내는 게 아니라, 아 물론 이제 힘도 나지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내 스스로를 잘 컨트롤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기다려주신 팬분들 정말 대단하면서도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 땅볕에서 이렇게 그 기다릴 수가 있지? 사실 좀 걱정도 돼요. 예. 너무 무리해서 그렇게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좀 뭐라고 해야 돼? 좀 괜찮은 상태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은데 그게 좀 막 무리하면서까지 그렇게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조금 뒤에서 보더라도 더위, 특히 더위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되거든요. 아무튼 건강 다들 잘 좀 챙기시고 다른 분들도 그리고 이건 또 뭐야?
진짜 이거 필터 킹 받네 이거. 하지마. 제발 그만. 그만. 알겠습니다. 다시 뒤로 감기 하겠습니다. 뒤로 감기. 이게 난 제일 마음에 든다. 이 필터. 재밌었습니다. 오늘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주 그냥 그 거기 행사장에 오신 분들이 와 다들 그 열정이 아주 그냥 대단했습니다. 진짜 아무튼 다들 조심히 들어가시고 저도 조심히 잘 들어가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 얼굴 제대로 보여달라고요? 아니 나 제대로 여기 보여줬잖아. 제대로 보여줄게. 제대로 조심히 들어가세요. 은어 못 먹었어요. 네. 낙지 먹었어요, 낙지. 예, 여러분.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편히 주무세요. 오늘은 씻고 자세요. 네. 아시겠죠? 오늘은 오랜만에 샤워도 좀 하시고, 오랜만에 머리도 좀 감으세요. 예. 안녕.